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뉴스를 좀 전해드리죠. 네, 다우지수, S&P, 나스닥이 뭐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빠졌습니다. S&P 지수가 0.86, 그리고 다우지수가 0.75, 그리고 네. 나스닥이 0.72. 그러니까 1%는 넘지 않았어요. 근데 장 중에 역시 또 잠을 깨게 되로 보니까 1% 넘게 빠지는 거예요. 장 초반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 그 후장으로 가면서 쭉 끌어올려서 야, 이게 보합 가겠다 싶었는데 다시 조금 빠지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워낙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네. 0.7%대 이렇게 빠져도 아유 뭔 일 있나. 더군다나 어제 우리 시장이 지수 낙폭 대비해서 체감으로는 엄청 많이 빠졌죠. 안 그랬어요, 정 프로? 저요? 네, 저도 어제 다른 데 있었는데 네. 지인들하고 이제 주식 얘기를 하면서 야 지수도 좀 빠졌지만 체감으로는 싸다. 그런 느낌을 이제 네, 많이 네. 받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가 다시 4차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냐, 4차 대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관측들이 나오면서 안 좋은 추억이 작년 8월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아침에 전달된 미국 시장의 하락 소식이 훨씬 다른 때보다도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채금리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만 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1.24% 수준까지 빠졌다가 좀 전에 보니까 1.28 요 정도까지 이제 반등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으로 치면은 요 며칠 사이에 주식은 이제 조금 이제 보합이나 뭐 약세인데 채권으로 치면 계속 상한가 치고 있는 거죠. 가격으로 치면. 채권 수익이 계속 날카롭게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뭐 채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환호를 지르는 그런 상황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던 분들. 예. 계속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 예. 예.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채 쪽에 뭐라 그래요? 언와인딩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제 숏커버라고도 얘기하는데 숏을 쳐놓던 사람들이 아유 안 되겠다 못 견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채권을 매수하고 숏을 푸는 이제 그런 일들이 어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간은 뭐냐? 아유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창궐을 하면은 예상했던 경기 또 성장률 이런 것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무 최근 들어서 나오는 그 성장률에 어떤 그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미국이 그럼 영원히 이렇게 고성장을 할 건지 이런 착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두 차례 드렸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다소간의 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소식은 뭐 다 들으셨겠지만 올림픽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네. 무관중으로 하기로 결국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이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함께 들어와 있고 미국의 24개 주에서 미국 50개 주니까 거의 절반이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 미국 신규 확진자 중 절반이 넘는 51.7%가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인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하루 확진자가 3만 8천 명이 넘어 인도네시아요? 있고요. 예.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사실 청정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주 시드니를 포함한 뉴 사우스 웨일즈 주가 호주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데죠. 이 뭡니까? 시드니부터 쭉 남쪽으로 멜버른에 이르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가 최근 봉쇄령이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도 좀 심각하다는 얘기죠. 외신에서도 우리 한국의 하루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최다 기록 경신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왔던 것도 눈에 띄고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지표도 예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저 실업보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천 명이 늘어난 37만 3천 명으로 이거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도 어쨌든 경기에 대한 전망을 좀 흐릿하게 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S&P 500 지수 내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진 것은 금융주입니다. 금리가 뭐 거의 폭락세니까 네. 이자 수입이 줄어들 금융주가 가장 많이 빠졌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퇴색이 되면서 산업주와 소재주도 1.4, 1.3% 떨어졌고요. 통신과 기술 관련주도 각각 1%, 0.9%씩 떨어졌습니다. 군계 일학이라고 할까요? 역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0.94% 추가로 올라서 여기는 사채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테슬라도 어쨌든 1.27 상승세. 네, 어쨌든 네. 전반적으로 보면 빠집니다만은 다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반사이익을 누리는 쪽에 성장주에 조금의 매기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가 전일보다 2.8포인트 오른. 그게 이게 2.8포인트지만 백분율로 치면 한 17% 되거든요. 그래서 한 19 정도를 기록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다 댓글창에도 이제 몇 분이 써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감아 올리면서 끝났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낙폭 중에는 3대 지수 다 빠진 거는 좀 오랜만에 네네.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좀 좋지 않았고 뭐 대체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작도 약간 좀 약하게 시작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에 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반도체 지수도 좀 빠지고 그래서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의 하락 미리 우리가 좀 선반영한 부분도 있겠죠. 어제 우리 시장이 좀 규모 있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고 미국 3대 지수의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우리가 또 디디 주식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좀 네.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미국에 상장된 그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피해를 좀 입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사실 디디 주식이 뭐 잘 나가다가 이제 된서리를 확 맞아버리니까 네. 디디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만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중국 기업들이 근데 저도 몰랐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그게 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도 되고 뭐 나스닥도 되겠습니다. 합쳐서 상장된 시가총액이 무려 2,400조입니다. 2,400조요? 중국 기업들만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것만. 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2,400조면 거의 우리 시장. 그죠? 그런 정도까지 네. 이제 된 건데 이게 어떤 이해 관계가 있냐면요. 뭐 투자자들의 피해도 있습니다만은 이 만약에 이런 미국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이 이제 전혀 안 나온다. 이렇게 돼 버리면 제일 피해 보는 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예요. 왜요? 주관사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 주관사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지난 1년 반 동안 네. 중국 기업들의 IPO 규모,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미국에서 한 IPO 규모가 1,06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 IPO로 미국 투자은행들, 투자은행이라는 게 다른 얘기로 하면 증권사라는 얘기. 네, 네. 이 미국 증권사들이 받은 수수료가 240억 달러. 이게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IPO 규모가 1,000억 그러니까, 달러 정도인데 이게 이제 보도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27조 5천억 정도를 받았다는데
이 앞뒤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숫자는 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받았을 테니까 증권회사들의 수수료 수입 부분이 많이 준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회의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 때리는 기업들을 보면은 네? 주로 데이터에 관련된 기업이란 말이죠. 디디 추싱도 사실 이제 차량을 막 공유하면서 중국의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명분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인공지능 의료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 중에 링크닥이라는 게 있거든요. 링크닥? 네, 링크닥. 네. 네, 닥터를 링크한다는 뜻이겠죠. 거기서 또 치킨을 그건 아닙니다. 네, 링크닥이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돌연 상장 계획을 보류했다. 이렇게 어제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가 인용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거겠죠. 디디 추싱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야 그럼 사전에 조율을 안 하냐 니네는 디디 추싱처럼 간판급 그런 업체가 저 뉴욕에 간다는데 정부랑. 분명히 중국 당국에서 야 안 가는 게 좋을 걸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근데 이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이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런 중국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를 왜 투자자한테 얘기 안 했냐. 아하. 오히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네네네. 아니 당연히 그러면 중국 당국에 상장한 이후에 니네한테 뭔가 규제를 할 거를 알면서도 그걸 오픈 안 하고 그냥 상장을 해서 우리가 그걸 사게 하고 피해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묘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 같으면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중국이 중국 당국에서 그것도 중국 1위 공유 차량 업체가 미국에 가는 거를 야,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 표명했는데도 강행했다라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까 링크닥이라는 회사는 아이 우리는 안 갈래요 하고 나서 철퇴 맞으면 어떻게 이런 거가 이제 됐겠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조치는 미국 상장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뭐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위치 정보를 다룬 디지털신도 IT 기업들이 민감한 내부 정보가 미국 정부 혹은 해외 대주주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게 중국 당국의 우려인데 저는 이렇게 가면은 궁극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네. 미국 기업. 예를 들면 테슬라. 아니 그건 중국에서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데이터는 누구 거예요? 미국으로 가나 아니면? 이건 테슬라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중국 당국에서 간두겠냐, 그만두겠냐. 그 다음 단계 만약에 뭔가 이게 대국적인 현지에서 뭐가 안 되고 그러면은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한 겁니다만은 미국 기업이나 서방의 어떤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의 데이터를 갖고 가는 것들을 걱정스럽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과연 이번 그 디디 추싱 일로 벌어진 데이터 네. 기업들의 해외 진출, 해외 상장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어떤 미중 간의 어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리죠 데이터가 이게 결부가 돼 있다라는 게 좋지 않고 네네. 데이터 이면에 또 금융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데이터와 금융을 한꺼번에 뭔가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양국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찝찝한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또 중국의 저 은행들이죠. 은행들이 저 증시에서 퇴출하는 결정을 그냥 미국에서 해버린 것도 네. 또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쨌든 미중 간의 양국 간의 어떤 그 긴장 관계가 트럼프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페이스로 가는 게 뭔데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지금 현재 확진자 네. 뭐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갈 것이다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인까지만 가능한 그러니까 3인부터는 네. 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는 거죠. 하루에 이제 뭐 12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냥 뭐 4단계로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도권 새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일 이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올려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4단계가 얼마냐면 서울 기준으로 한 주 동안 일평균이 389명 이상이 나오면은 4단계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최근 일평균 확진자 수 7월 2일부터 8일까지를 해본 서울이 387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선입선출법으로 이제 이동 평균이니까 평균 네, 평균이니까 네, 네. 어쨌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389명 늘어날 거야. 389명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경기도가 530명이고 인천이 118명입니다. 4단계 기준이. 네네. 그래서 오늘 11시에 아마 총리 주제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대책회의를 해서 이걸 결정해서 어제 찌라시가 많이 돌았죠. 확정됐다. 근데 대충은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못 모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디스카운트 해주잖아요. 이렇게 너는 예외. 네네. 네,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없죠.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1인 시위 이외에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돼요. 이건 안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해야 돼요. 네. 네.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죠. 얼마 전에 아주 대형 지금 이럴 때는 아니 그 뭐 특정한 뭐 그걸 떠나서 이건 뭘 뭐 어떤 거라도 지금은 아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게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게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음 주가 아닌 10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 이거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서울도 이제 이 시내 뭐 여의도도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아 저도 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 줌 체제로 넘겨야 되는지. 예, 우리 뭐 나름대로 굉장히 거리도 많이 띄우고 유리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출연자들 동선까지도 저희가 밑에 쫙 화살표를 그려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증시도 어제 이런 걸 반영해서 네. 컨택주라고 분류되어 있던 것들이 있죠. 여행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어쨌든 뭐 계속 이겨내 왔으니까 어쨌든 저희를 포함해서 당국도 그리고 저희 국민들도 좀 이번 기회를 좀 똘똘 뭉쳐서 잘 좀 넘겼으면 좋겠고 뭐 행정력을 100% 뭐 동원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확보된 백신의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빨리 네.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 시민들도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아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워낙 1년 반 하다 보니까. 네. 아유 그냥 뭐 많이 이제 예? 일상화가 됐다고 할까? 그죠? 예.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막 긴장하고 그랬는데 그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죠 사실. 예. 지치실만 하죠. 예. 네. 그 이해는 하죠 사실. 자 하여튼 그런 확진자 증가에 따른 거리두기라는 게 강화 가능성이 지금 매우 이제 높은 예. 상황이고 아마 오늘 곧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예, 11시에 회의를 한다니까요. 예. 자, 곧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아,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또 좋은 시간 한번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전한 말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